이론은 정했는데 그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곧 있으면 고성이라서제 삶에 충실하는 과정에서 저를 유혹하는 어떻게 사는 삶이 정직하고 음. 열심히 사는 삶인지 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 자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던 듯이 사실 녹화 시간이 굉장히 이른 아침인데 마치 밤새고 노는 사람들처럼 아주아주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세움은요. 우리 다음 세대 크리스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진짜 어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비전을 찾을지 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길을 찾아보 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자, 오늘의 주인공들이 오늘 가득한데요. 이 굉장히 파릇파릇한 이 가운데 굉장히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세요. 분당 우리 교회 신종철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사님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근데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이자 또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분당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신지 한번 나눠주세요. 네,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그 무엇보다 한명한명 한명 아이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잘 섬기기 위해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자녀됨의 축복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뭐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을 또 예배자로 세우고 있고요. 또 너무나 귀한 친구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배공동체, 사랑공동체, 사명공동체가 바로 분당 우리교회 청소년 부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laughs> 와 목사님 너무 너무 준비되셨어요. 어, 예, 좀 연습했습니다. 예,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네. 이게 몇 줄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납니다. 그만큼 목사님이 또 분당 우리교회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말씀하시는 가운데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사실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물론 주님이시고 또 마치 교회는 어른들의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 자음 세대들이 어른들보다 더. 이 자리를 가득 메워야 하는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우리 주님 다음에 진짜 주인공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되는데요. 어, 우리의 소망이 다음 세대인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도 소망이 교회가 되면은 참 좋겠지만 참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은 현실을 봅니다만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는 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특별한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회, 박교회라는 주제로 훌륭하신 멘토분들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아, 여러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전해주실 분들입니다. 일단 모시고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laughs> 아 오늘 멘토님들도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아 제가 제가 소개하기보다 이제 좀 직접 듣고 싶은데 먼저 이준 목사님 우리 가운데에게 진 이준 목사님의 사역 얘기를 제가 아주 조금 들었지만 네. 그 조금 들었는데 많이 감동했어요. 아, 큰 그렇구나. 감동을 했어. 근데 네. 목사님께서 직접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십여 어, 년 전에 그 미국 LA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라는 이미 이미 된것 같아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오 예라는 하나님의 흐름을 실제로 그것이 과연 실제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두운 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면 책임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하여 주시고 이제는 멕시코 브라질 저희는 지금 볼리비아에서 사역을 하다 왔고요. 지금은 여태까지 한 천억 정도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좋아. <laughs>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은 삼촌처럼 보이고 막 형님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강연은 파워풀하다고 들었어요. 우리 나도우 목사님은 3년 동안 스쿨처치를 30여 개를 세우셨다고요? 이게 예,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뭐 제가 세웠다기보다 이제 학생들 함께 좀 이렇게 만나면서 하다 보니까 이어진 거지 뭐 제가 꼭 세웠다 말하진 않는데요. 그게 예. 말하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스쿨 처치가 대체 뭐야? 그게 무슨 얘기지? 어디다 뭘세우셨지 어, 궁금하실 거예요. 예, 스쿨 처치 자체가 영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스쿨이라는 단어랑 처치라는 단어 합성어인데 학교에 세워진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학교에 어떤 기도 모임이 세워 가는 거? 우리가 교회로서 학교 현장 가운데 교회를 또 교통 기독 모임을 이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스쿨처럼 체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강연 중에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네, 해 주실 거죠? 예, 계속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기대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나눔 도 목사님의 이야기는 지금 바로 다음 수업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학교에 교회를 세웁니다. 우선 제가 저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라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때가 있고 또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이 제가 저를 소개하는 말인데 우선 제 이름이 본명이에요. 나도움이 본명이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뭐 가명 예명 아니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많이 놀림 받았어요. 뭐안 도움이다, 노 도움이다, 도움이 안 된다. 놀림 받다가 많이 고생 했는데 요즘에 좋은 거는 제 이름이 페이스북에 저 지금 저밖에 안 나온다는 게이득이 있는데 예 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시간에 어 제가 이렇게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 말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한달 동안 갔다 왔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포항을 갔다 왔고 그 전에 뭐 여러 지역도 갔다 왔어요. 이게 저의 일상인데, 근데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저의 삶이고 저의 모습인데, 이게 우리 친구들 나이 때 꿈이었을까요? 뭐 비전이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의 고3때 기도 제목은 제 성격 좀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살게 된 계기는 딴게 아니라 저 어릴 때 추억 때문에 그랬어요. 어, 어릴 때 이런 학교가 있어요. 전주에 공립학교인데 저 어릴 때부터 이런 학교의 스쿨처치라 말하는 학교에 세워진 교회가 많았는데 우선 이 보이는 학교도 오래된 학교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게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다가 2007년 8년 넘어가면서 없어지는 과정 가운데 5년 전에 2012년도에 궁금했어요. 지금도 이런 모임들이 살아있나? 살아있다면 만나러 가고 싶다. 해서 2012년 1월달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거리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2012년 9월달에 처음으로 그첫 학교 가게 됐어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학교였고, 제가 경기도 포천을 생각해봤을 때 군부대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낙후된 동네, 또 멀리 있는 동네였어요. 근데 한 1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었고 제가 가도돼? 라고 물어봤을 때 와달라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갔을 때 원래 1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인데 외부 손님이 온다고 애들이 홍보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40명 이상이 지하실에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마커스도 아니고 제우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손님이 온다고 이렇게 모아놓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죠 감동이고 그래서 제가 매달마다 한 번씩 감사 물어봤어요 이모임 어떻게 생겼어? 했을 때 그때 리더였던 한 아이가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게 좀 생각보다 감동이었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두 명의 남자애들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틱장애가 생긴 남자아이랑 한 친구는 외모 컴플렉스와 자존감이 낮아있는 친구가 있었고 서로 몰랐던 여자아이가 총세 명이 점심때 밥을 먹었으니까 산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돌다가 다이트겸 돌다가 어디서가난익은 노래가 들리길래 내려가봤더니 지하실에서 아까 말했던 남자 두 명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결국 함께하게 되고 그게 이어진 모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쓰셨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난 아이들이 아니라 무시받고 천대받는 약간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쭉 이어지다 보니까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말 읽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모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이게 제 마음에 참 꽂히는 한 문구였는데, 그 이후에 감사하기도 저는 많은 기도를 한게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전국의 중고등학교 몇 개인 지 아세요? 5,000개가 좀 넘어요. 뭐 5,000개 넘는 학교들 가운데 뭐 스쿨 철치 세우겠다는 어떤 비전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그냥 한 학교만 가게 해 달라고. 안 되니까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다는 기도를 했을 따름인데, 그 이후에 여러 지역들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중에 이런 지역이 있어요. 해남 아세요? 땅끝 해남. 2015년도에 처음 갔어요. 10월달에 연락이 왔어요. 해남 중학교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저 해남 중학교 누군데요? 어, 왜? 저희가 9월달에 스쿨철치를 세웠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잖아. 그래서 제가 갈게. 어느 기여하다 했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저를 배려해주는 거예요. 너무 착해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멀어서 오시기 힘들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말. 아니야. 나 9월달에 울릉도도 갔다 오고 강진도 갔다 왔어. 해남은 멀지 않아? 했더니 아, 진짜요? 맞으세요? 해 가지고 누굴 만나러 갔다고요? 해남 중학생들 만나러 간다고 페북에 올렸어요. 그랬는데 전혀 의도치 않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해남 고 애들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 보이나 모르겠지만 교복 입부 애가 있어요. 이름이 태양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본명이 태양인데 이 아이가 지금은 누가 봐도 교회 오빠. 누가 봐도 그냥 착한 아이인데 불과 고1때만 해도 아니었어요. 고1 때못 되시던 건 맞았지만 교회를 잘안 나가고 애가 하는 말이 교회를 왜 다니지 모르겠어서 사실 저는요. 고3 수능 끝나면 교회를 떠나려 그랬어요. 그랬던 아이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그 해남에 있는 깡패 쪽에서 스카우트 할 정도로 노는 아이였는데 애가 고2때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따라갔던 거예요. 필리핀으로. 본인 의도는 갔다 와서 페북에 사진 올리겠다고. 그게 의도였는데 갔다가 의도치 않게 은혜 받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서 뭐 성경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미쳤냐고 도왜 그러냐고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모임까지 세워버린 거죠. 이런 스쿨처치를. 그러니까 학교에 어떤 애들이 모이겠어요? 그런 애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노는 애들이? 학교에서 하는 말 적당히 모이라고 뭐 부담스럽다고 말할 정도 모임이 됐는데 이걸 보고 같은 교회 다니는 후배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 이 형이 이런 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아이도 본인 학교에 돌아가서도 모임을 세웠어요. 해남 공고에 지금 현재 해남 중학교, 해남 고등학교, 해남 공고에 이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해남이 땅끝은 맞죠. 근데 옆에 섬이 있어요. 완도 거기도 세워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해남 꺼꾸라면 뭐예요? 남해 남해도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 가정 가운데 있고 이런 만남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런 아이들 만날 때마다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볼때 그럴 수 있는 아이들 원래 리더십 있고 원래 잘난 아이들만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아이들이 이런 역사 가운데 반응하는 걸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느낄 때가 많아요.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간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위라는 것들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결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결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한테 보낸 편지예요. 옛날 얘기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이런 식으로 하한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학교 현장 가운데 누가 볼때 부끄럽고 내성적이고 그럴 수 없는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 반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5천 개 넘는 학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런 스쿨처치가 세워진지 아세요? 제가 작년에 조사해봤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 300개가 넘어요. 기본. 근데 이게 저한테 모든 정보를 준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500개 이상 많게는 1천 개 가까이가 이전국에 학교들 가운데 존재하는 걸 느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과거에 10년 전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 말을 하는데 과연 요즘 애들 가운데 이런 애들이 있을까 이렇게 몇떤 믿음의 도전 반응한 애들이 있을까 할수 있는데 거기에 신기하게 반응하면서 학교 현장 속에서 때론 무시받고 천대받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이돌 볼때가 많습니다 음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 이게 저 어릴 때 사진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엄청 이제 중학교 때사진이에요 내성적이었고 <laughs> 외모 컴플렉스도 많았고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뭐 어떤 원글 갖고 서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가 읽살수 있었던 건 뭐면은 고3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 내가 너 쓰기 원한다고 반응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어떤 생님이 알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한테 용기를 주는 한 문구를 보게 됐어요. 바로 이런 문구였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한번더 읽어 볼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이 말이 제 안에 꽂혔어요. 아, 그렇구나.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그런 모습인 걸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건데. 이건 나를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그럴 만한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구나 하는 게 와닿았거든요. 동일하게 이건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 가운데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네가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모습이지만 내가 너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갈 거야. 약속하시는 그분의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함처럼 이름처럼 많은 그 학교 가운데 진짜 그 기도하는 스쿨 교회 세우는 거를 도움을 주셨네요. 어디든지 다니시면서 예, 이름들 살려 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 말이야. 이제 이런 스쿨처치를 세우는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다. 뭐 이렇게 느끼실 때가 언제 뭔가요? 그 그러니까 거의 매일 매일이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아이들이 전국에 포진돼 있는데 저는 물론 대부분 착한 아이들이긴 하지만, 근데 그 아이들이 새벽마다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막 원래 겉모습 보면 모르잖아요. 그 애들이 어떤 아픔이 상처인지 모르는데 새벽에 연락이 와서 어 사실 제가요 원래 엄마 아빠랑 통일교를 믿었는데요. 어 지금 돌아오게 됐다고 그 얘기 중에 한애도 있어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중에. 그래도 있고 새벽 에 연락가서 아빠가 막 때린다고 이런 가정폭력도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누군가한테 마음을 나눈다는 게또 나눠 준다는 게 저한테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좀 질문을 받아볼게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멘토님들에게. 여러분들 질문 아무거나 던져주셔도 돼요 질문 있으신 분손한번 들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전부인데 저기 네. 지금 어. 손 들었어 지금 어~ 어~ 저는 요즘 이제 저희 학교도 기도 모임이 있는데 (3학년) 선배께서 이끌어가고 계셨는데 이제 졸업을 하시면 이제 남은 저희들이 리더 비슷한 그런 이끄는 사람을 뽑아서 가야 하는데 자꾸 그 선배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 통해서 그리고 제 마음의 동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너가 하면 어떻겠니라고 자꾸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 맞아요. 많이 그 부르심인 <laughs> 거지. 당기 부르심이 아니야 진짜. <laughs>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딱 왔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만약 이게 진짜 불의심이 맞다면 그걸 잘 이겨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처음에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내가 그 학교 학생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어려운 사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뭐 저희가 고3밖에 없어요. 또는 막 이런 엄청난 안타까운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학교 반대가 있다든지. 근데 항상 느끼는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분께서 하시는구나 느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연락 온 애들 중에 개척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순간에 얼떨결에 이어받게 돼서 또는 저라도 안 하면 이 모임 망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락 오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애들이 결국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명확하게 뭔가 들려서 네가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소원 가운데 네가 해야 될것 같아. 이게 결국은 그분의 부르심이거든요. 엄청나게 막쾅 때리고 뭔가 확 느껴져만이 응답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이 모임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내가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부르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포기만 하지 말라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어, 그걸 볼때 너무 많았어요. 어, 너무 기해요. 그 부르신 하나님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거를 거꾸로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가 해야 되냐 안 하냐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안 하면 불순종이냐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날 시키신 건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초청하시는 거지.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돼라는 건 버려야 돼요. 그건 영웅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리더가 돼야 돼라는 것은 성경 안에 리더는요 섬기는 리더십인 거예요. 내가 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 예민하게 해 주셨는데 그 예민함에 내가 올케 정직하게 반응을 드릴 뿐이야 예배기 때문에 하면 그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그거에 충실하고요. 롱통을 보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늘 우리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루씩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을 주실 때 책임지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 멋있게 할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 아까부터 아 이만큼!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어떤 강연을 해줄지 굉장히 기대가 될 텐데 저희가 바로 모시고 이준 목사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laughs> 아까 내가 멀리서 왔다고 그랬죠? 볼리비아에서 근데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아 비행기는 다른 분이 모셨어 저는 그냥 앉아서 온 거죠 할렐루야! 시대가 좋아 그럼 하나님 있으면 다!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좋아, 아주 건강에 좋아. 자, 하나님이시면 같이 하면 는 시작.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네. 와. 근데 이렇게 선포를 하려면 진짜 돼야 되잖아. 이제 돼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믿음이라는 여정을 원하실 때 모든 게 믿음으로 하는 거야 되거든. 믿음이 아니면 악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고 선물 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얼마를 주셨는지 알거든. 그럼 얼마를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을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흐름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하지만 믿음을 구한 자는 믿음을 구했기 때문에 구한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아멘이 없어. 네. 가능하지 않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려고.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 믿음. 그래서 그거의 요구인가 요구. 그러면 안 그러면 왜 믿음이 필요해? 계산으로 되는데. 우리의 열심으로 다할수 있는 거라면 열심만 딱 들이면 반드시 돼. 아니,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열심을 원하시는 거야. 왜? 열심은 기본이니까. 그러면 잘했냐 안했냐. 점수가 잘 나오냐 아니냐너 no, 그게 아니라. 다 했으면 가슴 딱펴고 하나님 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안알아줘도 하나님께서 예수 보시고 와내내 아들 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다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물어보는 게 믿음이요. 그러다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 흐름을 하나님이 인도하.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편했네. 사진 한번 볼까요? 좀 뭐지? 저게 이제 LA에서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곳에라고 얘기하는 저게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이 많이 살아요. 한 5만 명 이상. 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아 있어요.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하나님께서 가서 책임지라고로 저 갖고 우리가 아버지 창고 (Father's Warehouse)라는 걸 해갖고 처음에는 이제 그그 그 하루만 하려고 그랬던 게 하나님께서 폭발력을 주시기 시작을 하니까 와,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3년 반 정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5천을 먹이던 일을 7천 먹이게 하시고 날마다 몇 천을 먹이게 하시더니 지금은 매주에 한 8만 가정의 식료품을 나눠 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어, 하나님 멋쟁이. 그지 자, 하나님 감사. 우! <laughs>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아까 아까 목사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 하셨어. 우리 우리 자두 사모님도 말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뛰어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뛰어나신 거야. 아멘? 네? 그러면은 나를 나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는 사실 그게 나를 믿는 건 거야. 왜? 나를 자꾸 보는 거는 나를 믿는 거지 나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괜찮다 하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그냥 너의 전부를 원해 나는 그냥 너의 최선을 원해 하지만 아플 정도로 나한테 정직하자 나도 너한테 아플 정도로 정직할게 그 아플 정도로 정직하게가 십자가야 와왜 그렇게까지? 십자가에는 힘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팩트지 아멘 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아니,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보다 굉장히 깊은 말인 거예요. 순광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능력이 있는 거지. 악령이 악마가 만든 제일 악한 고문의 고문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에 가셔서 인간이 만든 최악의 고문의 형태를 사랑의 증거의 테이블로 만드신 하나님! 와! 우 할렐루야! 그럼 만약에 그 하나님이 진짜 시라면 같이 걸어가고 싶지 않아? 같이 걸어가고 싶지 않아? 돈츠분 워크. 워커 리로 하나님께서 야, 나랑 좀 걷자. 와우. 그게 예배인 거야. 하나님과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 여정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예배드리고 싶었어. 너무 너무. 오우, 우리도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그냥 어, 다해요. 근데 이 가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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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아. 아니 이거 좋아. 막 그냥 좋지. 막 좋은데, 좋은데 그걸로는 다가 아닌 거야. 이게 쇼가 아니잖아.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진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실제화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해 빛과 소금이고 도시와 나라를 책임지는 일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시면 다 줍니다. 한 거지. 근데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책임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 나느냐? 아, 하나님, 네가 하나님 말고 넌 돈이 필요해. 돈도 필요해, 사람들도 필요해. 아, 근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로 돈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와!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는 게 증명이 되더라고. 아, 근데 그때 몰라서 힘들었어, 괜히. 어, 괜히 말을 잘못했나? 막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떻게? 그때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왔고, 아니야, 당신은 사람들이 수가 필요해. 선 이제 근데 친구처럼 오더라고요. 앞으로 하고 아,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지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오해시킬 수는 없잖아. 사람을 잃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에게 못 했어. 그를 사랑했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분이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당신이 필요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갔고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외인구단처럼 그냥 쪽몇 사람이 안 되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다시 시작 하나님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다들 보고 에휴 에휴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매일 힘들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는 예배가 있었어요. 견딤이라는 예배. 와! 한번 해 볼까요? 견딤이라는 예배.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게 정말로 믿는지. 견딤이라는 예배. 그 견딤이라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 것처럼. 야, 너나 진짜로 믿냐? 내가 정말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거 믿어? 믿어 줄수 있겠어? Can, can you really believe? 그, 그 일을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각자의 아브라함의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 갈대와 우루를 떠났는지 나의 편한 삶을 떠났는지 근데 3년 반 날마다 오늘을 망할 것처럼 오늘이 끝일 것처럼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쏟아 부을 데가 없게 들어오게 하시더라고 우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때는 어 마음이 딱 그런 거. 어, 지금부터는 할수 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멕시코로 가라고 그러셨어. 할만하니까.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만. 아니 그런데 나도 궁금한 거야. 나도 왜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네? 아 미국이니까 그 기부 문화가 있으니까 되는 거지 다른 단네선 되는 게 아니야. 아 저게 이제 멕시코를 보내셔서 일어난 일인 거야. 아, 와 전날 이제 하나님께서 멕시코로 보내셔서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또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믿겨져서 얘기보다 믿고 싶었어. 한번 해봐요.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거다. 믿길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어 왔다고 얘기한 게또 요행이 돼 버리는 거야. 아 그런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야 정말. 야너운 좋다. 근데 하나님께서 멕시코를 보내셨을 때또 하나님께서 사기서를 일으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고 하니까 말씀하시더라고. 혼자 안 놔두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진짜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멕시코에 15만 평 땅을 허락하세요. 우와, 그지? 근데 나는 그때 15만 평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감사보다는 한쪽에. 아주 무지무지 감사했어. 막와 정말 일렉트릭 파워. 근데 한쪽에는 평생 곡괭이질만 하겠다. 평생 삽질만 하겠다. 이게있었어요 근데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아멘. 그래서 또 다시 했는데 3년 반이 지났네. 우와,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그 15만 평의 땅에 하나님께서 빌딩을 세워주기 시작하시고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전기가 막 기적같이 들어오고 막 물도 들어오고 가스 들어오고 난리가 아니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 와, 이제는 이제부터 할만하다. 와, 이제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 좀먼 데로 가자. 브라질, 반대쪽 나라. 근데 그 중에서도 브라질에서도 깽들이 주인공으로 있는 경찰들이 전쟁에 져서 들어가지 못하는 동네. 근데 난왜 그런지 몰랐어. 알고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랬던 거야 아 그건 미국에 진가 됐었어 기분문화가 돼서 근데 몇년 있다가 어? 멕시코도 되네? 그러다가 어 그냥 멕시코는 미국에서 가까워서 그래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지구 반대쪽 나라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 그 동네 선교사님들도 가지 말라고 말리는 그 동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가라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시자하나님이으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또 나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것이 오르니까, 그것이 맞으니까, 그것이 약속이시니까, 아멘? 그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야?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그 일을 일으키셨어. 아, 브라질. 저게 불화지는 거야. 우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시면다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와, 너무 좋으신 거야. 그런데 안 되겠는가? 더 가야 되는 거야. 왜 예루살렘과 유대사막의 땅끝까지 아멘. 근데 어, 하나님께 너무 감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서 제일 가난한데가나 이제는 대륙에서 제일 가난한데.

저도 오늘 또 질문을 같이 또 제가 여러분보다 낫질 않아요. 나도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은 할수 있는 일을 안 시키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야. 야너 나랑 같이 좀 걸을래? Would you like to walk a little? 나와 좀 걸을래? 오늘 걷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불 같은 자녀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주방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너무 파워풀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모든 스토리를 디테일들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고 믿겨지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이면 정말 다 돼요. 특히 아, 네. 이젠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정말 고민들이 참 많아요. 너무 너무 갈등들도 많고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과의 그 그러니까 스토리거든요. 믿음은 여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그냥. 믿음의 인생의 선배들한테 그냥 어른들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나 이런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어떤 솔루션을 같이 찾을 수 있을까요? 좀 같이 고민해 주실래요 이런 이런 때거든요. 손 한번 들어 봐. 저 오. 저 우리 남학생. 어, 눈에 총기가 있어. 어, 아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계속 부르셔 가지고 다니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고 하나님을 뭐 듣고 싶금 그런데 그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가. 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건지 아니면 그치. 내 생각을 정당화하는 건지 그런 것도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정하셨는지좀 듣고 아,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었어 박수. 박사님그 어. 네. 아름다운 게 믿음이라는 건 아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만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이러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대로 나온 대로 일단 물세례 물세례 양심이 새로워져야지 그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내가 양심이 새로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양심은 물세례는 육신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 버림이 아니요 오직 양심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알아? 요 그러려면 거, 정직하게, 그럼 내 양심이 괜찮나? 아니면 너무, 너무 나만을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게 아니야?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말씀대로 부르심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아무도 안볼 때, 뭐 여러 시장 예배할 때막 이렇게 뭐...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휩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벽에 몰아봐요 한번 그리고 자신의 목도 졸라보고 야!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머니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줄수 있는 건너 갖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너 정말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 본적 있냐? 너 정말로 십자가 밑에서 맨날 쏘리, 눈물만 뻥뻥 흘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안 만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더 이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하면 그 이야기를 정말 하려는 의도조차가 있는가가 확인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요 저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행하겠나이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불이 켜지는가 불 꺼졌던 불 하나님의 거룩한 패션 그그 불에 타오르기 시작하잖아 그 타오르기 시작하는 그 흐름 자체가 예배고 그 타오르기 시작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문의 열망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흐름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어떻게 하냐?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거든 하나님이 부르신다 괜히 안 불러요. 이름이 뭐죠? 다시? 저 강인혁입니다. 강인혁. 인혁. 인혁. 하나님께서 인혁아, 네, 인혁아, 네네. 그때 하나님이 어 잘못 불렀다. 이런 거 없으시다는 거지. 인혁아, 오늘 어, 네, 하나님 아니 한번 불러봤다. 이런 거 없으시다는 거지. 하나님은 부르실 때 반드시 뭘 요구하시냐? 같이 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실 때마다 왜 아빠가 애, 엄마가 애가 처음 말을 배울 때얼떡결에 애가 이렇게 엄마 하려는 건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나왔어 음,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엄마가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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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라고 그 어, 엄마 이렇게 하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순종해서 이렇게 딱 맞잖아. 그럼 대강 맞아도 하나님께서 막 좋아하시고, 이야, 와, 와, 잘했어, 잘했어. 그 다음에 딱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여정과 흐름과 동행함으로 알수 있는 게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내가 이상한 뭐 이상한 쭈꾸미 같은 생각 하나 하고서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건 무서운 거지. 교만이고 악한 거고 동행하고자 잭팟 막. 로또라고 그러나 라로 로또로 맞기 바라는 거지 그러지 않기를 부탁해요 이녀 <laughs> 이가 <laughs> 어? 어. <laughs> <인혁아. 웃음> 거의 강연보다 거의 긴 수준에 그렇죠 아, 아, 아. 혹시 나도운 목사님도 인혁이 도와주실래요 하실 말씀 너무 잘하셨 가지고 근데 이제 이 말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서. 아, 전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뭔가 듣고 반응하기 원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제가 느낄 때는 이런 게 어떤 신앙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플러스 더 추가한다 이런 거죠. 어, 시행착오는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 시행착오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바로 걸어? 바로 뛰어? 아니잖아요. 2,000번을 넘어지고 일어나는 어떤 순간들을 반복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워낙 옛날에도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인 건데 어릴 때도 2,000번 넘어가면서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맞는지 불신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인생을 통해서 필요한데 시행착오는 없을 수가 없다. 충분히 그런 걸 인정하면서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시간 이제 많이 오, 좋아 좋아. 교복 입고 학교 갔다 왔어요? 기숙사. 아, 기숙사. 어, 어, 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그 꿈을 결정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꿈에 하나님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대입해서 그냥 정당화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수 있는 건데 거를 구별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꿈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목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저두 네. 가지 말이 떠오르는데 한 말은 가수 윤종신 씨가 했던 말이에요. 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고 이거는 막살라는 말이 아니고 꼭 꿈이라는 게 10대 때 20대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꿈은 더 나이가 들어서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핵심은 지금 없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라 때가 되면 꿈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말이 윤종신 씨의 말이었어요 플러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이 이게 있어요 스탠리 하우워스라고 신학자분이 했던 말인데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는 말이 있어요. 신자가 뭐야 예수님은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답을 찾아 눈에 보이는 뜻 나를 위한 계획이 뭔지 알기 원해 근데 뭐라고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얻는 거겠지만 그게 나에게 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는 꿈을 찾으라 말을 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대 때 꿈을 꿔서 20대 준비하고 뭐 30살 넘어서 뭔가 되는 사람이 될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인생들은 꿈이 없고 20대 대하지만이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좀 조금이나마 느껴질 만한 때가 되고 어찌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깨달을 때가 많은데 우선은 그 질문이 너무 귀하고 지금 뭐가 없다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장에서 이 현실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가운데 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주변 가운데 크리스천 등에 단순하게 어릴 때 꿈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걸 노력해서 a 란꿈 이런 경우만을본 것이 아니라 a 란 꿈이 향해 달려갔지만 오히려 중간에 어 아니네 잘못 왔네 어 어떡하지 이러면서 오히려 좀 시행착오 뭔가 좀 길을 다시 찾는 변수를 통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내 인생 꼬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망한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게 나를 향한 부르심이었고 느끼게 만드시는 게 제가 볼때 그분이 부르심이었고. 음. 난량한 어떤 계획들을 포기하시는 과정이었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깨닫다 보니까 저 어릴 때 엄청 고민 많았어요. 20대 중반에 엄청 막 잠을 못 자면서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면 내 인생을 소중하니까. 근데 그때 깨닫게 하신 거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질문이었고 아닌데요. 그분이신데요. 근데 왜 너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냐는 것이 저한테 주시는 질문이었고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온히나한테 맡기라 의탁하라는 과정을 보내게 하셨고 물론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았어요. 반복되는 의심과 회의감이 들었지만 결국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제가 고민 없이 염려 없이 산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고민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충분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날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그 흐름은 세상의 꿈과 달라요. 꿈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냥 보통 그냥 창조하신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따라가는 그 삶도 굉장히 꿈이 좋을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꿈은요. 사실은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꿈꿔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꿈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느냐, 무조건 내 원하는 대로 된다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날마다 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가꾸어 가신다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순종의 여부와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그 속도와 그 열심과 그러니까 성실과 실력은 기본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꿈이 되고 자 원하는 사람은 한번 해볼까요? 성실과 실력은 기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실과 실 성실하지도 않은데 맨날 꿈만 꼬. 그러면 꿈 깨야 돼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탠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요새 팝뭐 힙합 뭐, 뭐 아이를 연습하는 거 얼마나 연습해요? 노래 하나를 여기 여기 계시네. 네. 춤한 동작을 제대로 컷하기 위해서 웨이브를 좀더 그루비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해? 그런데 우리가 하루의 예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모든 간과 콩팥을 내어드릴 정도로 속기름을 태워드릴 정도로 다 드리겠느냐는 거지. 그런 자들이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패션 하나님의 그 꿈이 되시기를 예수께서 축하하 기도합니다. 아멘. 쉽게 가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쉽지 않다 하셨어요. 여러분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옳게 가려고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꿈꿔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네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아멘 왜? 하나님이 엮어 가시는 거거든요 꿈을 만들어 가시는 God is our dream weaver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시는 그 거룩함이 오늘 결정되기를 예수의 슈퍼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주에 아마 이 소명과 비전 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 볼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우리 두분 목사님은 여기서 바이바이 이제 인사하고 다시 볼리비아 날아가시고 또 이제 뭐 어디든 또 많이 가시겠죠. 우리가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세움 다음 주에 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움 다음 주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